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작년에 영상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괄사 마사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괄사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괄사 마사지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괄사 마사지 하는 방법을 뭐 다른 데에서 배워온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보면 괄사 마사지 방법 되게 많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의 영상을 보고 저한테 맞는 거몇 개를 찾아서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원래는 그냥 쿠팡에서 제일 저렴한 로즈 퀄츠 괄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진짜 제일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너무 가벼워서 마사지가 잘안 되는 느낌도 있고, 마사지가 되긴 하지만은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그 핑크색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무난한 그 로즈 쿼츠 괄사를 썼었는데, 이렇게 똑 떨어뜨리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못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언니네 갔는데, 이 메디테라피 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네에서 이 괄사를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거 광고하고 싶다고 먼저, 이렇게 좀 신청을 넣어서 이렇게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100% 한국산 도자기로 만들어진 괄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묵직하면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좀 마사지가 되는 느낌? 샵에 가서 마사지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돌기 포인트 부분이 있고, 물결 포인트 부분이 있고, 여기는 지압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지압 포인트를 집어서 지압하는 지압 부분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존에 이런 괄사들처럼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움푹 패여 있는데, 이런 거는 여기 이런 쇄골 모양이나 이런 턱선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진짜 전신 마사지가 가능한 그런 괄사예요. 솔직히 이걸로는 전신 마사지는 조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림프 마사지, 뭐 승모근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등등 전체적으로 바디를 케어할 수 있는 마사지 괄사입니다. 이렇게 속살 크림하고 이거하고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이 속살 크림을, 속살 워터밤? 이걸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지방을 태워줄 것 같은 그런 쿨링감이 느껴지는 속살 워터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보통 그냥 쿠팡에서 제일 저렴한 엄청 대용량짜리 마사지 크림을 사서 같이 쓰고 있는데, 솔직히 저거는 막다 닦아내줘야 되고 조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로 닦아낼 필요 없이 제가 마사지가 끝나면은 다 이게 흡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배나 다리 같은 허벅지 부분에 이 속살 워터밤을 사용해서 하면은 조금 셀룰라이트를 같이 태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속살 이 워터밤이 이 괄사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사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승모근이 엄청 솟아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만 마사지를 해서 한번 반쪽씩 마사지하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바디에다가 바디랑 여기 승모근 쪽을 해줄 거거든요. 이쪽 부분에 속살 워터밤을 발라줄게요. 저는 이 물결 포인트 부분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얘를 쓸어 내려주는 거예요. 조금 붓기를 뺀다는 생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 10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다 했으면 가운데에서 옆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또 10번 이렇게 쓸어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트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로 쇄골 부분을 또 10번 정도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벌써 이것만 해도 조금 뭔가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물결 마사지 포인트로 여기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10번 쓸어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뒷부분 있어요. 여기 반대쪽 뒷부분. 여기도 한번, 제가 여기가 약간 거북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버섯목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이 물결 포인트 부분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쪽 때문에 제가 승모근이 더 솟아 올라가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럼 여기 한쪽, 안 한쪽.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진짜 여기 한쪽 어깨가 엄청 가벼워졌어요. 확실히 조금 매끈해진 게 보이시죠? 여기는 막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으로, 여기 하트 부분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10번 정도 쓸어 내려주면서 여기 목을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긴장을.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해줄 건데, 여러분 저 하기 전에 얼굴 한번 상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조금 부어 있거든요.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많이 먹기도 했고, 그래서 좀 부어 있는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이 하트 부분으로 이렇게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그리고 나는 조금 여기 턱 관절을 많이 쓴다 싶으면은 이 관절 쪽 있죠? 여기를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턱근육이 없거든요? 이게 있으신 분들은 보톡스 맞을 필요 없어요. 괄사로 그냥 이렇게 턱근육을 조금 풀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까 하기 전보다 확실히 쏙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 돌기 있는 부분 있죠? 여기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두피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이쪽 보면 눈이 조금 리프팅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리프팅이 되고, 확실히 여기도 리프팅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조금 피로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도. 여기 옆에 부분은 이 지압 포인트로 이렇게 관자놀이 쪽을 꾹 눌러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은 간단한 여기 승모근부터 페이스 마사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영상으로 여기 반대쪽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10번 쓸어 내려줍니다. 둘, 셋. 가운데에서 여기 사이드 쪽으로 10번 쓸어 내려줍니다. 여기 하트 부분 괄사를 이용해서 쇄골 부분을 10번 쓸어줍니다. 위에서 승모근 쪽으로 10번에서 30번 정도 개인 차에 따라서 편한 횟수대로 쓸어 내려줄게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릴 때 조금 더 힘이 가해지게 쓸어 내려주면 됩니다. 다음, 여기 뒤에 목 쪽도 이렇게 한 10초 정도 쓸어 내려줍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10번. 그 턱 근육이 조금 뭉친 것 같을 때는 이렇게 10초에서 20초 정도 더 쓸어줍니다. 여기 이 림프절을 따라서 쓸어 내려줍니다. 10번. 이 돌기 부분을 활용해서 두피도 쓸어줍니다. 이것도 한 10초 정도. 그리고 여기 지압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관자놀이 부분을 꾹 눌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뒷골 당기실 때 이 지압 포인트 부분을 사용을 해서 여기 뒷골 이렇게 쏙 패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목을 뒤로 젖혀주면 아,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압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만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반응 좋으면 제가 요즘에 허벅지가 조금 얇아졌어요. 이 괄사 마사지로. 근데 정말 크게 뭐 큰 마사지 방법이 없는데 반응이 좋으면은 한번 허벅지 마사지 방법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마사지가 끝났는데요. 확실히 얼굴도 땡겨지고 여기 승모근도 조금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제가 이 마사지는 사실 바디 부분은 거의 맨날 해주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이거 유튜브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진짜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모근이 점점 생기고 사실 제가 일할 때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기 승모근 근육이 더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해주고 있는 마사지 방법이고 페이스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별한 약속이 있기 전날에 해주거나 아침에 해주면 정말 붓기가 싹 빠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오늘은 진짜 저 원래 더 길게 마사지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이 괄사를 활용한. 제가 진짜 이게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2탄으로 꼭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